이런저런 이유로 바깥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TV 시청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텐데요. 그동안 가장 큰 불편을 꼽자면 바로 화질 부분일 겁니다. 자동 채널 한 번으로 만나는 디지털 방송,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적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박동규 씨. 박 씨가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을 때입니다. 요일별 음악 프로그램 편성 시간을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 박 씨에게 텔레비전은 대리 만족의 대상이자 세상을 접하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일요일 날하고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이제 있나는 이제 연속곡 보고서 가입부대 끝날 때까지 끄고 자요. 사회복지법인 명주원엔 1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드라마와 스포츠, 음악 등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그동안 화질이 흐릿해 시청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MB가 5USB 전송 방식을 통해 HD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그런 불편과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TV가 좀 많이 보면 화면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잘 나오는데요. 깨끗하게 나오. 선명해진 화질에 다채로워진 채널을 골라보는 재미까지. 시설 측도 한층 나아진 서비스에 원생들이 반겨하자 큰 만족감을 보입니다. 텔레비전에 조금 의존을 해서 그런 바깥 활동이나 그런 바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TV는 약간 흐릿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식구분들이 볼 때 가끔씩 눈이 아프다거나 아니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셔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게 보실 수 있어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구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별도의 설비나 비용 없이 자동 채널 설정만으로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의 혜택. 누군가에겐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